뿅! 뭐라고? 유병자 3일 보험인데 보험료와 보장은 3, 4, 5 경화증 유병자 보험이라고? 세상에 그런 보험이 어딨어? 어디 있냐고?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유병자 보험하면 보험왕, 보험왕하면 간편보험인데요. 우리가 간편보험은 가입하는 사람들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간편보험을 원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기존에 보험금 청구 많이 하신 분들, 일단은 표준체 건강체로 가입하기에는 일단 사고 이력이 많이 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험료가 좀 높게 가입이 되다 할지라도 간편보험이나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신 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고지사항은 5년 이내인데요. 5년 이내에 잔병치레 아니면 중대수술 여러가지로 입원이나 수술을 많이 하신 분들, 보험금 청구 안 했다고 고지사항에 제외가 되는 건 아니에요. 5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이나 7일 이상 통원 치료, 30일 이상 약보경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걸림돌이 많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간편보험, 유병자 보험에 가입을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일단은 보험을 가입을 원하는데요. 기존에 용종이나 폴립, 근종을 제거해서 5년 부담보, 아니면 용종을 가지고 있던가 정기간, 평생 보장을 못 받는 조건으로 표준체나 건강체로 가입을 저렴하게 원하신 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나는 용종이나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암이 전이가 될 수가 있고 혹은 수술할 확률이 매우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위 부담보를 나는 포기할 수가 없어, 바로 보장을 받기를 원해 하신 분들은 부담보가 없는 유병자 보험이나 간편보험으로 원하신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저 보호막 일단은 11월달도 판매가 됐었는데 K손보사에서는요 12월달도 재연장이 되었어요. 딱 한 달만 연장이 됐기 때문에 12월달에도 병력이 많으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간편보험이나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원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간편보험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3일보험, 3개월 이내에 진단, 입원 수술, 아니면 재진단 받은 적이 있냐, 아니면 1년 이내에 입원 수술 한 적이 있냐, 이거는 1년 이내에 고지사항만 보기 때문에 초간편보험에서 보험료가 가장 비싸요. 그러면 가장 저렴한 보험은 어떤 간편보험일까요? 355나 335예요. 앞에 3이랑 뒤에 5는 똑같아요. 앞에 3은 3개월 이내에 진단 수술, 그 다음에 재진단 받은 적이 있냐, 그 다음에 5년은 5년 이내에 암, 뇌, 신 6대 진단에 대해서 받은 적이 있냐, 중간에 그러면 335나 355에서 3이나 5는 뭐냐, 이 부분은 입원이나 수술한 적이 있냐, 이런 부분이에요. 물론 입원이나 수술했다고 무조건 거절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는 200까지나 300까지 각 회사마다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예외 질환이 포함이 되는 보험회사가 많이 있거든요. 요런 식으로 가입이 하면 되겠지만 오늘 저 보험왕이 소개시켜드리는 K사 따다 손해보험, 대략적으로 아실 거예요. 이 보험사는 11월달까지만 판매가 되었다가 12월달 한 달 더 연장이 되었어요. 어떤 상품이냐면 335 유병자 간편보험에서 가장 저렴한 플랜이죠. 335 보험 안에 315 보험이 따로 플랜이 추가되었다는 겁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어요. 3.1보험이 초간편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가장 비싸다. 하지만 반대로 1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 365일 지난 366일부터는 입원이든 수술이든 다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가장 비싼 단점이 있어요. 근데 웬일이야. 3.1.5보험이죠. 5는 나중에 6대 진단이죠. 3.1.5보험. 일단은 고지사항은 3일 초간편 보험인데 보험료나 보장은 335 가장 저렴한 경화증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고지사항은 초간편인데 보장 내용과 보험료는 가장 저렴한 335 보험이라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K사에서 12월달에 정말 간편보험 많이 판매가 됐는데 12월달 한 달이 또 연장이 되었다 보니까 12월달도 3일 고지사항
초간편 보험 고지사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가장 저렴한 3-4-5 수술비나 진단비도 높은 한도로 가입이 되는 3-4-5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설계사분들 그리고 많은 구독자분들이 몰라서 저 보험왕이 짧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자, 가입보다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12월달 한 달간은 간편보험, 그 다음에 유병자 보험을 원하신 분들은 K사가 짱이다. 짱이야 짱.